좋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좋은 정부란 돈을 많이 버는 부자 대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못 버는 가난한 국민 서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입니다. 나쁜 정부란 돈을 많이 버는 부자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못 버는 국민 세금 서민들에게 세금을 올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부입니다. 좋은 정부란 세금은 비록 덜 내지만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늘려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따뜻한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2023년 1분기 나라 살림이 54조 원 적자랍니다. 세금이 펑크 났습니다.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이고 각종 경제 지표가 적자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정 적자가 가중되면 결국 지출 구조를 통해 구조 조정을 통해 서민 예산 지원을 깎을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여름에도 한겨울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참 나쁜 정부입니다. 참 못난 무능한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정부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멀쩡하게 수출 잘 되던 중국, 러시아 등을 때리니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은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지난해 수출이 10월부터 8개월째 연속 감소 중이고 올 4월 기준 496억 달러, 약 66조 5,400억이 감소해 작년 4월 대비 14.2%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째 신기록 행진 중입니다. 올해 들어 5월 10일까지 누적된 무역 적자는 294억 달러, 한화로 약 39조 원입니다. 이미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 적자였던 지난해 478억 달러, 한화로 63조 5천억 원의 62%에 해당되니 올해 무역 적자는 또 작년보다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적자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이너스의 손입니까? 손만 대면 떨어지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러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참 나쁜 정부, 참 무능한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정신에 비추어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정신이 민주당에서 과연 구현되고 있는가? 대통령의 임기는 짧고 국민의 임기는 영원하듯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의 임기는 유한하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정말로 당원인가? 우리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원들이 당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다 대표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목소리가 그것입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도 한 표, 일반 국민도 한 표, 재벌 총수도 한 표, 서민도 한 표를 행사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권력과 재력에 모두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당원은 한 표, 대의원은 100표를 행사합니까? 그렇다고 대의원이 당원보다 당비를 100배 더 내는 것도 아닙니다. 대의원제를 없애면 호남당 된다고 합니다. 이는 호남에 대한 모독입니다. 호남은 비호남 출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호남 당원과 지지자들은 매우 똑똑하고 위대한 당원이고 시민입니다. 이런 염려는 붙들어 매도 됩니다. 호남 당원은 호남 출신이라고 무작정 뽑지 않습니다. 매우 지혜롭고 전략적입니다. 대의원제 폐지한다고 당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일찍이 폐지한 대의원제를 왜 민주당은 폐지하지 못합니까? 혹시 국회의원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쇄신이 혁신이 필요합니다. 돈봉투 유혹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대의원제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 회관 3층 로비에서 국회 MWC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합니다. 모바일 관련 정보통신기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에 다녀왔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바일 혁명의 현장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올해 처음으로 국회 과방위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합니다. 국회 MWC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